이게 뭐야? 장아찌. 장아찌. 오늘의 셰프님이십니다. 안녕하세요. 드디어 그녀의 집에 친구들이 하나 둘씩 모여들기 시작했다. 까치 똑같이 똑같이 과연 오늘 안에 올 수 있을까 심히 걱정됐던 남궁옥분. 조금 늦긴 했지만 그녀 역시 약속을 지켰다. 오랜만에 한자리에 함께 모이게 된 절친 5인방. 늦게 온 것이 미안해 눈길을 피하고자 선택한 선글라스. 그런데 다행히 타박하는 사람이 없다. 나는 여자들만 있는 줄 알았어. 그럼 좀 더 신경 쓰고 올 걸. 아니야, 여자들만 있으면 재미없지. 남자들이 있어야지. 저 오빠들은 왜 온 거야? 오빠들은 왜 왔어? 여자들끼리만 있기를 했는데. 두 분 당황하셨어요. 밥값은 해야 한다는 생각에 잔뜩 깎는 기계를 들고 나타난 유익정. 유씨, 그 정 일 좀 잘하지. 그저 앉아서 구경만 하는 이치현. 내가 왜 했지? 그러고 있어. 왜 한다고 그랬지? 지금 왜 하고 있어? 도와줘? 교대? 안 들려. 유치현이 오빠 하고 싶어. 저 되게 재밌을 것 같아. 남궁옥분도 농담 한마디. 아저씨 옆집 좀 해주세요. 끝나시고 시간 되시면. 너무 좋다. 옥분아, 그런 거 알면 더 다쳐. 김수아의 예쁜 집에 반한 여자들 좀 더 구석구석 구경해보기로 했다.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앞에 잘 보이도록 놓아둔 액자들. 크기는 작지만 존재감 확실한 액자가 하나 있다는데. 선물 받을 건데 여기 오이크로바도 있어요. 예, 군인 아저씨가 제 노래 좋아하신다고. 아, 팬이 선물하신 네네. 거예요? 이거 제가 가장 아끼는 선물. 굉장히 오래된 네, 선물인 것 같아요. 엄청 오래됐고요. 저거 참 이쁘다. 봐봐. 아, 이쁘다. 둘이 너무 이렇게 강하니까. 어서오세요. 찍으죠. 사진 카메라 좀 찍고 싶다. 놀라가세요. 2층에는 또 어떤 모습이 펼쳐져 있을까? 1층에서 볼 수 없었던 2층만의 매력. 이곳에 앉아 여유롭게 차 한잔 마시고 있느라면 세상 부러울 것이 없을 듯. 1년 365일 매일 다른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이곳. 마치 단짝의 엽서를 보는 듯 뼈아난 경관 앞에 할 말이 있습니다. 좋다, 이쁘다. 제가 자는 곳입니다. 다음은 김세화의 침실. 통유리는 온데간데 없고 목조 주택 느낌이 나는 아담하고 아늑한 김세화만의 공간. 이곳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오픈형 욕실. 그 자리에서 바깥 경치를 한눈에 구경할 수 있다. 샤워하고 바로. 야, 기가 막히다. 세상에 여기 와인 딱 하고 그래. 장이 딱 뛰어가고 오지. 자, 한번 들어오시지. 밥을 우리 나중에 여기서 같이 셋이 한번 해. 그래, 갈까? 셋이 한번 한번 할까? 세상에 괜찮네. 밑으로 내려와야지. 너무 좋다. 여기까지 방을 한 여자. 아니 언니, 밤이 깜깜한데 불빛이 있는데 네다섯 명 다 켜갖고 반신욕하면서 수다 떨고 그 셋이 앉아서 반신욕하면 딱 좋겠다. 아니 이게 야외가 이렇게 보이는 이 부분까지 난 꿈이야. 이런 게 꿈이야. 전원주택 이런 것 때문에 여기가 제일 마음에 든다 언니, 그지? 그래. 그래서 쫙 욕실 넓은 집, 주방 넓은 집이 난 제일 부러워. 모두가 부러워하는 이 집을 마련한 이유는 바로 그녀의 어머니 때문이라고. 그녀의 속 이야기를 들어본다. 옆에 계신 미인분은 저희 79세 엄마이시고요. 79세. 79세세요? 네. 너무 많이 먹었는데 우리
이 딸이 이렇게 엄마한테 신경 쓰고 얼굴에다가 엄마 지금 인사하는 거야 잠깐만. 저희 딸만 셋인데요. 예. 막내 동생이에요. 막내 동생 51세. 어렸을 때.